14,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인도네시아. 이곳엔 약 400여 개의 화산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의 데르테스. 화산의 분화구와 가까운 마을이다. 마을 인근의 웰리랑산은 해발 고도 3,156m의 고산이다. 윌리랑산은 지난 1952년 마지막 분화 후 휴식 중이다. 윌리랑산엔 인도네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유황광산이 있다. 마을에서부터 윌리랑산 정상인 유황광산까지는 산길로 걸어서 10시간 남짓 떨어져 있다. 때문에 이곳의 광부들은 유황을 싣기 위해 이용하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창고와 움막을 짓고 생활한다. 한 달 평균 20일 이상 광부들이 머무는 곳. 사야 kerja di sini berangkat hari Minggu, pulangnya hari Kamis. Berapa tahun kira-kira ya saya ada di sini? Kira-kira ya 40 tahun saya ada di sini, kerja di sini. 대부분 평생을 광부로 사는 이들이 집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 임시 거처인 셈이다. 광부의 하루는 고된 노동으로 시작된다. 작업에 쓸 수레를 저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Itu sampai tempatnya gerobak itu nanti ada di kawah nanti mikul belerang kira-kira ya 25 kilo. 유황을 캔 후 싣고 운반한 데 쓸 수레. 수레 무게만도 상당하다. 하지만 사람이 메고 오르는 것 말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나마 글로방냐 피콜 보겠어. 아, 이게 피콜이야. kalau jalan gini ya enggak bisa. kalau gerobaknya ini. 높은 산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도 험하기로 손꼽히는 산을 25kg이나 나가는 수레까지 메고 오르자니 그야말로 고역이다. 주안 utama ambil belerang di puncak kawah kira-kira butuh waktu 2 jam setengah sampai 3 jam. 수십 년간 매일 반복한 일. 하지만 늘 처음처럼 힘이 든다. 묵묵히 2시간을 내리 산을 걸어 올라왔더니 저 멀리 어렴풋하게 정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해발 고도 3,000m, 하늘과 맞닿아 있는 광활하고 웅장한 윌리랑산의 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드디어 작업장이 지척. 한 시간 남짓 더 걸으면 목적지인 광산에 도착한다. 이스라하 두루. 스카르 nikmat. Setelah minum ya alhamdulillah segar sekali. Agak tenaga agak kembali. Ya. 짧은 휴식을 마친 광부들 본격적으로 작업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막대기와 포대 자루가 전부다. Kenapa gelobangnya tidak bisa jalan? Tidak bisa jalan sana. Ya jalan kaki pakai pikulan ini. 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유황광산. 3-40분을 더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다. 입구부터 매캐한 가스가 가득한 유황광산. 광산에 먼저 도착한 동료들은 이미 작업에 한창이다. 야성이 배낭 itu kalau ada ya itu pawonan tiap pawonan itu tiap kot itu ada asapnya. 마그마 내의 황 성분이 가스 형태로 존재하다가 밖으로 분출되면서 분화구 주변에 맺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유황. 주로 화산 광산에서 유황을 채취하는데 이 지역의 유황은 품질이 매우 좋다. 가다르 수분이 itu 9.90%. Ya memang lerang di sini paling bagus. 다른 광물이 섞이지 않아서 매우 비싼 값에 팔리는 웰리랑 광산의 유황. 이곳의 연간 유황 생산량은 1,600톤에 달한다. Untuk paling banyak membutuhkan pabrik gula, buat memutihkan gula itu, pabrik rotan, buat obat-obatan, kosmetik juga bisa gitu. 예로부터 약품을 가공할 때나 식품의 표백제로 사용하기도 한 유황. 특히 우리나라에선 먹거리 첨가제나 입욕제 등으로도 두루 쓰이는 친숙한 광물이다. 하지만 이 황금빛 유황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이 뒤따른다. 이곳의 유황 채취는 오로지 수작업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가스가 빠져나오는 구멍을 찾아 자리를 잡는 작업자들. 스프리트 자라냐 bagaimana ambil belerang? Ya ini pakai lenggis ini. Cangkul pakai lenggis ini. 굳은 유황 덩어리를 막대기로 내리쳐서 분화구에서 떼내는 것이 이곳의 전통적인 채취 방식.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시며 오롯이 사람 힘으로 유황을 얻는다. 작업은 쉼 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lerang kalau lama enggak diambil bisa di dalamnya bisa ngembung. Jadi cair kalau waktu diambil cair. 얼마나 빨리 작업하느냐가 얼마나 많은 유황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때문에 광부들은 종일 온몸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이곳에서 작업하는 광부들은 약 30명 남짓. 오랫동안 인근에서 거주한 사람만이 이 유황 광산에서 일할 수 있다. 몹시 위험한 일터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귀한 일터다. 주민 대대로 이어져 온 일 때문에 작업마다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Supaya tidak merusak kena apa saknya, saknya supaya tidak rusak. Kalau besar besar cepat rusak saknya. 큰 덩어리 형태로 떼낸 유황을 30kg짜리 자루에 담은 후에 작게 부순다. 그래야 자루를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들고 갈 수 없으니 좀 튼튼해 보이는 자루는 밑으로 굴리고
나머지는 가파른 경사를 짚어가며 일일이 옮겨야 한다. 귀한 유황이 담긴 자루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깎아지른 절벽의 경사는 45도에서 50도 사이. 그냥 걷기도 만만치 않은 길이다. Asap ya karena ada jalannya agak tebing gitu, agak susah jalannya gitu. 광부들은 반복적으로 메켄 유황 가스가 가득한 급경사 지역에서 작업을 한다. 유황을 캐내고 담고 나르는 이 작업은 하루에 두세 번 가량 반복한다. 하지만 모든 작업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한 일이다.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베테랑 광부라 해도 방심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다. 순식간에 불어온 바람은 산 전체를 희뿌연 유황가스로 가득 메웠다. 이내 점점 더 거세지는 바람, 숨쉬기조차 어렵다. memangnya ini kadang-kadang apa kabutnya itu kadang jejek lurus kadang-kadang ya apa tidur gitu apanya. Tapi biasanya baunya itu tidak sama kalau kemarau itu agak menyengat ke dada ini itu. 희뿌연 연기와 매캐한 가스가 산에 내려앉아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다. 갑작스럽게 유황가스가 덮칠 때면 제 아무리 베테랑 광부들이라 해도 견디기 힘들다. 점점 더 나빠지는 날씨. 자칫하면 작업 도중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급기야 작업을 중단한 광부들. 더 이상의 작업은 무리다. Kadang ya bingung seperti orang bingung gitu kadang kalau nu apa ngenai dada yang tidak enak agak sesak gitu ya batuk-batuk ya sesak ngenai dada. 오늘 캐낸 유황은 한 사람당 약 80kg 가량. 하루 평균 한 명당 200kg을 생산하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제 유황을 운반할 차례. 막대기 양 끝에 유황 자루를 얹고 균형을 맞춰서 고정시킨다. 이들이 짊어지고 가는 유황 자루의 무게는 건장한 성인 남자의 무게와 맞먹는다. 오늘은 다른 날 반도 안 되는 양. 평소엔 두세 번 이 같은 짐을 지고 길을 오가야 한다. 40분간의 고행 끝에 수레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광부의 온 어머님이 녹초가 됐다. 그러 또 아완 산이기. terlalu capek sekali. Tapi kita masih balik dua kali lagi biasanya, tiga kali biasanya gitu ya.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광부들. 구슬땀을 흘린 후 얻은 귀한 휴식 시간이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광부로 살아온 지난 세월. 어깨는 이미 상처투성이다. 야, 40 tahun ya sampai sekarang sampai mikul gini sampai sekarang. 오롯이 사람 힘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몸 곳곳 성한 곳이 없다. 유황광산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노동의 흔적. 광부들 대부분 치아가 많이 상했다. Ya masalah kesehatan jadi jaga, tapi ya masalah kesehatan masalah badan juga dijaga, terutama gigi ini, tapi ya gigi ini yang habis yang kena asapnya belerang itu ya. 힘들고 고되지만 광부들은 유황 캐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이곳에서 일을 해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kerjaan mereka kanggo kebutuhan keluarga untuk makan sekolah. 그날 오후 산중의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갰다. 다시 유황 광산에 오르는 광부들. 바로 그때 동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Kenapa? Kenapa, Pak? Aduh, terpleset, terjatuh, enggak tahu kena batu atau kunci watu kepreset. 해발 고도 3000m의 고산. 목숨을 담보로 한 일상의 연속이다. 우여곡절 끝에 광부들이 유황광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유황 군화구를 바라보는 일행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야, belerangnya keluar tapi yang satunya mati, Pak Manawi, keadaan Pak Manawi. 예리한 눈썰미로 손상된 유황 군화구를 찾아낸 작업자. 유황 군화구 쪽으로 다가가 돌을 던진다. 그나마 바둑냐 다루듯이 또 운동 아파. 운동 있네요. 마구라니니 양수한 내라냐. 유황을 캐내는 것도 어렵지만 똑같아 보이는 분화구를 반복적으로 살피고 수리하는 건 더욱 어렵다. 이럴 땐 오랜 경험이 힘이고 답이다. 하루이니 sudah selesai ambil. Kapan bisa ambil lagi? Mungkin besok kalau tidak ada apa-apa. Kalau tidak ada apa-apa, tidak ada halangan, besok kembali lagi. 광부들의 섬세한 손길로 산등성이 곳곳에 유황 군화구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군화구 수리가 끝나자마자 유황을 캐내는 작업자들. 군화구 주변에 유황이 아주 크고 단단하게 붙어있어 떼내기가 쉽지 않다.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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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ek belirang yang baru keluar ini. Panas sekali. Ini 익숙한 광부들에게도 갓 만들어진 유황은 매우 위협적이다. 뜨거운 유황의 온도는 섭씨 약 300도가량. 작업 중인 광부들의 몸 곳곳에 뜨거운 유황이 쉴 새 없이 튀어오른다. 파나스. 야, terlalu sulit. Mana tempatnya ini terlalu tebing, jadi sulit ambilnya. 유황가스와 화산 폭발의 위험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일구는 사람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고박 12시간 동안 유황을 캐내고 자루에 담아 씻고 나르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다. 깎아지는 절벽 위에서 무서울 정도로 유황가스를 뿜어내는 유황광산. 날씨로 인해 오늘 작업이 지체됐던 광부들. 유황이 조금 더 많이 생산되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로 했다. 다가리 꽃이야. 또 무시 들어와 자야. 나야 가야. 야, 나도 나이가 비싸. 그냥 걷기도 벅찬 급경사 지역. 넘어질 듯 아찔한 광경이 펼쳐진다. 자칫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급경사면에서 아찔하게 서서 유황을 캐내는 작업자들.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광부들은 이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야, memang sudah biasa ya, sudah kewajibannya Pak membenahi kawah ambil belerang di atas itu. 이제 유황을 가득 채운 자루를 수레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힘들게 일하는 만큼 보람은 배가 된다. 잠깐. Alhamdulillah, isuk sampai sore, kula kerja teng mriki. 수리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야 안도하는 광부들. 작은 자루에 담긴 유황은 커다란 자루에 한 대 옮겨 담는다. 이렇게 한 자루에 담아서 유황을 잘게 부셔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바야 padat yang muatannya bisa muat banyak gitu. Ya karena bawanya enggak sulit. Nanti ngebawanya ke kubuk sana, pondokan. 유황은 1kg당 1600루피아. 한화로 약 130원 가량이다. 채취한 만큼 일당이 정해진다. 기라기라 1 quintal setengah 150 kilo 기라기라. 오늘 하루 수입은 24만 루피아. 하나로 2만 원 가량이다. 유황 자루를 운반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레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왜 다 berat depan? Kalau berat depan itu jalannya kak apa kencang. 25kg의 수레와 150kg이 넘는 유황자루. 이 무게를 모두 감당해 내려면 이 끈을 사용해야 한다. Ya untungnya kalau jalannya anjak gini, tombol warik seperti ini. 드디어 모든 점검이 끝나고. 움막으로 출발하는 광부들. 하지만 시작부터 고역이다.
산길 곳곳에 박혀 있는 울퉁불퉁한 돌 때문에 수레 운반이 쉽지 않다. 올라올 때의 몇 배나 힘든 여정. 180kg의 수레를 3km 아래쪽 움막으로 운반하려면 기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한다. Sudah lancar kalau yang orang pelajaran gitu ya tidak sama. Kalau orang pelajaran ya seperti nanti tangannya bisa tidak bisa an dia gerak tidak bisa. Nanti ya gulang-guling ya dibolak-balik gitu. 오르막길에선 자세를 최대한 낮춰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내리막길에선 손잡이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들만의 요령. 광부들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 앞사람이 오르막길을 무탈하게 지날 수 있도록 힘껏 밀어준다. 이때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짜빼 sekali. Biar lancar sini. 오르막길에선 서로 협동의 문제를 해결한다. 힘은 덜 들지만 매우 위험한 내리막길 운반. 자칫 수리가 넘어지면 사람까지 다치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배가 되는 작업이다. 기박 경기한 소름 붙어내니우 라도 아버테테. 그런데 갑자기 작업 도중 동료의 수레에 문제가 생겼다. 바퀴가 고장난 모양이다. 급한 대로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망치질을 한 후 수레의 바퀴를 고정시켰다. 광부들에게 이런 일들은 일상 다반사. 로다는 러퍼스 스링 보기 또 아따 자랑 아따 보기 많아요. 야, 스링. 알로 sudah rusak di jalan lepas atau lepas. 다시금 이어지는 강행군. 어느새 광부들의 온몸에 피로가 몰려온다. 갑자기 하늘이 변덕스럽게 산 전체를 삼켰다. 심지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툭하면 비를 뿌리는 높은 산중의 날씨. 비가 온다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 물을 머금은 수리는 더욱 무거워지고 가는 길은 더 험해졌다. 발걸음을 옮기기가 영 쉽지 않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광부들의 마음을 바쁘게 한다. 평소보다 두 배가 넘게 걸린 이동 시간. 가까스로 움막에 도착했다. 움막 옆 창고에 요항을 보관하는 광부들. 드디어 고된 하루가 끝이 났다. 어느새 맑게 갠 하늘. 날이 개자 광부들은 하루에 묵은 때를 씻어낸다.
Niki sing rusuh-rusuh niki cek rontok iki lho. Nek moton katik watu nggih. Pancet mawon iki. Kerasna nek gosok. Biroso 하루 종일 수고한 손이 말끔해졌다. 야 segar, bau baunya belerangnya agak kurang. Baunya segar.좁지만 아늑한 움막. 있을 건 다 있는 이곳은 광부의 쉼터다. 시린 마티토야, 야 시린, 야 가당 야. Sambil sholat ya di sini, jadi satu. 산 속에서 두 발 뻗고 피로를 풀 유일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광부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 Sekarang mau menghangatkan nasi, mau makan, terus. Ini masaknya sudah tadi pagi kan. Cep-cep sanjung. Oroji yuhang을 캐기 위해서 산중 생활을 선택한 무아산 씨.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Ya, untuk biaya keluarga. Pertama untuk biaya keluarga ya enggak cukupi kalau kerja apa seperti kuli-kuli batu di rumah itu. Jadi terpaksa harus kerja. Berat-berat dikit enggak apa-apa pokoknya yang penting ya anak bisa sekolah gitu. Daum nal acim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비포장길을 달려 자동차가 산속에 들어선다. 광부들이 캐낸 유황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다. Kita ambil belerang dari sini, pondokan namanya. Terus kita bawa ke koperasi. Koperasi itu punya gudang, gitu, tempat penampungan. Okay. 이곳에서 석 달만 고생하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1년 임금의 절반을 벌 수 있다. 담을 kebutuhane anak-anak dan ibu-ibu. 담을 tumbas beras, dua asin. 고된 노동을 보상받는 순간 광산 일을 견딜 수 있는 이유다. 유황은 산 아래 마을에서 가공 작업에 들어간다. 첫 번째 공정은 유황을 잘게 부수는 작업이다. 비아사나 한줄 삼배 분리랑 할루스 아따오바게만. 바게 삼배 할루스. 요 비아사냐 그 kita tumbuk sampai halus. Bukan tanah ini kan batu belirang. Jadi ya seperti batu gitu. Jadi kita kalau mau membubuhkan ini numbuk ini harus membutuhkan waktu lama. Makanya kita harus kerja keras kalau kerja seperti ini. 어깨가 시큰거릴 정도로 기본 3시간 이상을 부셔야 고운 가루로 변신한다. 그 후 유황 가루를 채로 치는 작업이 이어진다. 혹시라도 섞여 있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Ya, ini kalau kerja gini ya sampai satu hari penuh. Kita kerja gini. Iya, dia agak sulit kalau kerja gini sepertinya. Kan gini terus kan capek ini. 채로 친 유황 가루는 솥에 넣어서 불에 한 소끔 끓여 저어가며 녹인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름을 발라놓은 틀 안에 액체가 된 유황을 부어서 굳힌다. Ini ya kurang lebih 5 menit anu Mister. 이렇게 완성된 유황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수출돼서 2차 가공을 거쳐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
Gunanya ini untuk proses satu gula, terus untuk pabrik kertas, terus untuk kosmetik juga, pabrik ban juga pakai belerang. 광부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황금빛 산물이다. 며칠 후 산속 광부들의 보금자리를 다시 찾았다. 경력 40년 차의 광부 와나위 씨 역시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에 한창이다. 야, buat nanti siang makan di puncak sana biar tak lapar. 넉넉한 수확을 기대하며 준비를 마치고 고된 산행을 시작하는 광부들. 위험을 감수하며 오늘도 산을 오르는 이유. 가족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아빠 이 dikumpulkan. Kemarin kumpulkan ke bekul di sini nanti saya bawa pulang biar ada uang nanti. 메켄 가스와 함께 황금빛 유황을 뿜어내는 해발 3,000m의 아찔한 유황 광산. 산이 높고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웰리랑산. 광부들은 매일 이곳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 이곳 유황 광산에서는 자기가 수확한 유황의 양만큼 무게를 달아서 수입을 얻는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은 아무리 고되더라도 잠시도 쉴 수 없다. 매캔 유황가스와 맞서 일하는 보람이 자루 한가득 담겼다. 심상치 않게 흐린 하늘. 이내 비까지 쏟아지는 상황. 거센 바람과 유황가스로 인해서 작업 또한 순조로울 리가 없다. 결국 작업을 중단한 광부들. 심심치 않게 겪는 일이지만 높은 산 속에서 비를 맞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Terlalu dingin kalau gak ke gua bisa kedinginan kalau terus-terusan kehujanan di apa di luar. 하늘이 허락하고 산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작업. 독한 유황가스와 화산 폭발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웰리랑 유황광산. 광부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위험천만한 이곳에서 희망을 캐낸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늘 가족을 향해 있다. 알함둘릴라 kulo kerja teng mriki diparingi selamat sampai tujuan damel nyukupi anak istri. Trying to hide the pain. I'm going to the place where love and feeling
good don't never cost a thing. And the pain you feel's a different kind of pain. And these places are getting old, so I'm going.